안녕하세요. 노래하고 곡 쓰는 싱어송라이터 소각소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. 죽기 전까지 알 수 있는 그건데 정의를 그때 내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. 제 스스로에게 그 제 앨범들을 돌아봤는데 냈던 곡 중에 절절한 사랑곡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되게 밝은 사랑 노래나 혹은 밝은 짝사랑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슬픔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 짝사랑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회사에 곡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계속 절절한 것만 까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거 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썼던 곡이에요. 이 곡은 가사를 집중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마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공감할 만한 요소들로 써봤으니까 여러분들 가사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세요. 오, 영상 편집은 울 것 같은데. 대강님들 잘 지내시는지요? 요새 날이 많이 춥고 오늘은 또 비가 왔어요. 대강님들 항상 밥도 꼭 잘 챙겨 드시고 노래도 잘 들으시면서 건강하게 우리 좋은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1년이 오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들 새해 복 진짜 늦었지만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할
난 안 되겠지 아무.